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행주산성에서 보드블럭을 하차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뭐 보드블럭은 맨날 하차하는 거잖아요. 보드블럭 하차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그 동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던 게 있죠. 제 모니터 화면과 작업할 때 쓰는 그 무선 고프로 액션캠에 연결할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까지 그 화면은 필요 없는 화면이지만 앞으로 작업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캠을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있죠. 오늘 화물차가 좀 늦게 와갖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늦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화면에 보면은 고프로가 장착돼 있죠. 제 행가방에 고프로가 하나 장착돼 있고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제 이제 지게차 내부에서 찍는 화면이고 이 오른쪽 화면이 바로 그 오른쪽 하부에 있는 화면이 저 고프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지게차 내부에 보시면은 맨 가운데 현재 지금 검게 보이는데 화면이 조금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 화면과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 행주산성 중간에서 하차를 할 겁니다. 보드블럭을요. 6바레트 정도 되고 총 한 8바레트 정도 되는데 간단한 작업이죠. 단지 이곳인 행주산성이란 특수성이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온 곳을 화물차가 못 꺾어 들어올까봐 지금 제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화물차가 못 들어올 경우는 저거를 밖에서 하차해서 날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행주산성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차가 못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다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화물차도 다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적재함 길이도 틀리고 전체 길이도 틀리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는데 오늘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간신히 다행히 들어와갖고 저 중간에서부터 하차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목적지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못 들어오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게차 요금도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쫓아오니까요. 뭐 행주산성 아침에 오니까 조용하고 좋죠. 자, 이제 저기 지금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곳에서 하차를 할 거죠. 이곳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뒤로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 차가 뭐 앞에 대줄 거예요. 지금 저기 화물차 있죠? 그 뒤에서 제가 이제 하차를 할 겁니다. 일단 바닥이 단단하니까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 장소에서 보드블록을 꽤 많이 하차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 오래된 동영상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행주산성을 보드블록을 떠서 운반한 그 영상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차를 해서 왼쪽 위에까지 운반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은 화물차가 오고 있죠. 지금 이제 참조 영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영상과 왼쪽에 있는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운데 큰 화면은 블랙박스 화면이고 왼쪽에는 내부에 있는 액션캠, 오른쪽에는 또 이제 가운데 있는 행가방에 있는 저 고프로 3 액션캠이죠. 세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여드리는데 요거 지금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엄청 애먹었습니다.
이게 각기 다른 캠으로 촬영을 한 것을 어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워낙 커져서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에러가 좀 렌더링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에러가 나서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튕겨버리고 며칠째 한 이틀 정도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 뜯었다가 뭐 청소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바꿔갖고선 작업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컴퓨터 또 바꿀 뻔했습니다. 원래 이 영상들이 오른쪽 그만 1080p 영상이 나머지는 4K 영상이라서 영상이 굉장히 무겁죠. 파일 용량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게 세 개를 합쳐서 동영상 편집을 하려니까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조금 모자라는 사양으로 하려다 보니까 고생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영상일지 모르지만 제 똥컴 갖고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제가 이 컴퓨터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구독자 수도 안 늘어나고 동영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조금 진짜 눈꽃만큼 나오죠. 그거 모아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그 장비 투자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죠. 현재 제가 시간을 들인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단 장비값만 해도 이 동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뭐 어차피 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해서 뭐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취미생활이잖아요. 지게차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일 대기하면서 심심치 않아요. 정말로 심심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삼아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게 또 스트레스 주다 보니까 취미생활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 있죠. 동영상 편집이 렌더링도 빨리 되고 이래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약간 스트레스가 생기네요.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현재 이제 보시면은 자 전차면을 보면은 지게발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리프트를 하게 되면 제 지게발이 안 보이죠. 현재 앉은 자리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요 틈 사이로 보고선 지게발을 꽂아놓고 있죠. 근데 저 이제 화물차와 저 보드블록 팔레트 그 틈은 10cm가 안 되죠. 굉장히 좁아요. 한 5cm, 7, 8cm 될까요? 근데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걸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 틈 사이를 봐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할 때는 그게 잘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물건을 떠서 높이 들었을 때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보이는 거죠. 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 오른쪽 같은 그 캠 화면이 있으면은 뭔가 모든 상황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실질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 큰 화면만 보고 하면은 제가 통제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만 현재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가지고는 제 그 지게발 끝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지금 카메라가 보시면은 행가방 가운데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거 위치를 변경도 가능합니다. 즉 저걸 내려서 그 지게발 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통제가 가능하겠죠. 지금 한 팔레트씩 뜨고 있는데 현재 제가 밟고 있는 이 콘크리트 바닥이 굉장히 얇아요. 잘못하면 저것도 또 깨질 수가 있다고 조심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곳 작업이 얼마 안 되는데 또 이제 며칠 후에 이곳 행주산성에서 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보도블록이 아니고 수로관 하차를 할 거죠.
지금 이제 오늘 6팔레트 보드블러의 6팔레트와 규사 1팔레트 그리고 또 보드블록 반팔레트 총 8팔레트를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이 높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비탈길에서 하차를 하고 있죠. 이 보드블록 같은 경우 뭐 평지이고 이제 좋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두 팔레트씩 하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드블록이 포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무거운 팔레트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한 팔레트밖에 안 되지만 좀 가벼운 팔레트는 두 팔레트씩 하차를 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약간 기울은 곳이기 때문에 한 팔레트씩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씩 뜨게 되면은 발이 잘 안 빠져요.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세 군데 화면으로 보면은 조금 또 다른 맛이 있죠. 다 다른 화면이라는 거.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큰 화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차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 보드블록 하차 동영상은 굉장히 많이 있죠. 따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또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이걸 또 시청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드블록 하차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죠.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두 팔레트씩 떠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보드블록 크기에 따라 틀리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끝에 보드블록 한 팔레트 뜨게 되면은 굉장히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짐을 들고 일단 지게차는 어떤 제품을 이렇게 지게빠리로 들게 되면은 막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게 흔들흔들거리고 다닐 정도로 막 다니게 되면은 저게 팔레트가 부서지든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굉장히 살살 다녀야 돼요. 지금 속도가 제가 작업하는 속도죠.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하지도 않고 이 속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제 지게차의 실제 속도죠. 절대 빨리 하지 않죠. 조금 빨리 한다고 악셀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아차하면서 보드블록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한다, 지게차 잘한다는 거는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그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지게차는 언제든지 그 사고에 근접해 있어요. 진짜 점 하나 차이죠.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왼쪽 화면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왼쪽 화면이 제 지게차 내부에서 찍은 화면이잖아요. 그럼 모니터가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왼쪽에 두 개가 전방을 비춰주는 카메라 화면이고 오른쪽 두 개가 후방 카메라고 가운데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입니다. 지금 다섯 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어. 한 번에 다섯 개를 다 보는 게 아니죠. 후진할 때는 뒤에 모니터, 후방 모니터만 보면 되고 전진할 때는 전방 모니터와 함께 전방을 보면 되는데 전진할 때 전방 모니터도 안 보죠. 직접 보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모니터가
왜 저게 필요하냐? 물건을 들었을 때, 거의 마스터 높이 되는 물건을 들었을 때는 절대로 안 보이죠?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전방 카메라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제가 머리를 내놓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와요. 훨씬 많은 사각지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한 그 화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뭐 후방 카메라만 보죠. 후진할 때 물론 돌려서도 보지만 물건을 뜨고 후진하기 전에 그걸 한번 더 보죠. 후방 카메라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후방 카메라고 가끔 주행할 때도 전방 카메라를 봅니다. 왜 보냐? 지금 보시면은 큰 화면에 이제 블랙박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마스터가 양쪽에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가려졌다시피 그 안에 들어온 물체는 그 큰 버스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이 전방 모니터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 사각지대가 싹 없어져요. 저 모니터가 전방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은 제 사이드 미러 앞에 거기까지 바로 비춰주기 때문에 거의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모니터는 많이 있지만 항상 저걸 다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다 필요한 화면이거든요. 일단 저렇게 달고 다니면은 굉장히 마음에 안정이 오죠.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것은 또 제가 내려가서 살펴봐야 되고 또 머리 내놓고 봐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100%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지금 총 카메라가 5대네요. 그리고 제 눈이 2개니까 총 7개의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모자름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감으로 하던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은 사고 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지게차 위에서 물건을 보고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불과 며칠 전에 기지창에서 제품을 하차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한 팔레트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팔레트 3개가 돼 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뒤에 거는 팔레트가 얕아서 안 보였기 때문에 앞에 거만 한 팔레트만 뜬다고 떴는데 발을 좀 덜 집어넣은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뒤에 게 뒤로 넘어가 버린 적이 있어요.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품에 손상은 없어서 다행이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쪽은 이제 제품들이 가격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사고 한번 치면은 굉장히 수습하려면은 힘이 들어지는데 다행히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죠. 그만큼 이 지게차라는 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진짜 어느 순간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잘해왔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정말 언제든지 되도록이면 눈으로 보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차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다가오죠. 이런 데서 항상 후진할 때도 신경 바짝 써서 후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동안 아무도 없었다고 쳐더라도 또 후진하려고 아무 안 보고 후진하면 뒤에 사람이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제가 당했었는데 언제든지 사고가 도사리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안전운전하자고. 자, 제가 이제 마스터캠은 이제 끈 상태고 전방 카메라를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이 끝나면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작업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작업이든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일, 어려운 일 따로 없습니다. 다 지게차 일은 똑같은 거지만 그 위험성이 조금 크고 작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작은 위험이라도 무시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 그 지게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지게차는 위험을 깔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기본이죠. 언제든지 안전운전 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요 동영상 편집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